자, 네, 돌핀 댄스라는 곡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은 스테이블메이츠라는 그 베니 볼슨이 작곡한 곡입니다. 원래는 되게 스윙, 완전 그 하드박 스타일의 그런 곡인데 제가 펑크 스타일로 저희가 어레인징을 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곡은 제가 솔로 기타로 한곡 준비했습니다. 솔로 기타로 한 곡을 그 웨스 몽고메리가 그 연주한 곡 중에 I've grown accustomed to her face라는 아주 제목이 긴 이런 곡이 연습 좀 했습니다. 네, 이거 영어 그 말하냐고 이거 좀 연습을 좀 했어요. I've grown accustomed to her face. 네, 그럼 이런 곡을 한번 연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트했을 때 여기 제일 앞에 계신 분들 안 오셨었죠? 네. 아, 네. 그걸 안 들으셨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 도란도란 이제 말씀 좀 나누시라고 했는데.
했는데 아 소름이 돋는데 그래서 막 얘기했는데 아 완전 좋은 연습이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좋아요. 원래 그 뭐지 그 라이브 앨범 같은 거 들어보면 그 옆에서 이렇게 떠드는 소리 그 원래 전화 벨 받는 소리 그 유리잔 거 부딪히는 소리 그런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그 살아있는 것 같고 되게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곡은 스텔라 바이 스텔라 바이 스타라이트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빅터 영이 작곡을 했고요. 네, 이 곡은 원래 4분의 4박자로 많이들 연주를 하게 될 텐데 저희 재즈 와이치 신고 4분의 3박자라는 거 네. 봤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좋습니다. 뭐든지 반응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일단 1부 순서가 네, 아쉽지만 지금 하지만 15분 후에 2부가 있으니까요. 네. 2부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럼의 정상욱 씨. 여기 베이스의 정상욱 씨 죄송합니다. 베이스의 정상욱 씨. 네, 그리고 드럼의 이성훈 씨.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네. 어, 다음 곡으로는 그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으로는 찰리 파커죠. 그 재즈의 그 이 사람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찰리 파커입니다. 찰리 파커의 그 어, 도난링이라는 어, 완전 비밥곡이지만 저희가 이것을 살짝 힙합 백빛 어, 펑크 그룹으로 네, 멜로디를 살짝 재해석해서 네. 이지만 네, 들어보시면 아 그냥 저거 제가 이름을 제가 그 명시를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뭘 원하는지, 원 있는지 이해하셨나요? 힙합 뺏기 방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 이제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흘러, 네, 저희 마지막 곡을, 네, 연주할 시간에 벌써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The Days of Minor Roses라는 헨리 맨시니 작곡의 그런 곡입니다. 이게 아마 같은 제목의 영화 삽입곡으로 처음 쓰여졌는데요. 아마 이게 뜻이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의 뭐 전성기 이제 이런 것을 뜻한다고 해요. 이 말이 The Days of Minor Roses가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그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는데 자신의 이제 그 젊은 시절 좋았을 때를 회상하면서 부르는 아주 원래는 발라드였는데 재즈 뮤지션들이 이 곡을 굉장히 미디엄 이런 법 그런 비슷한 템포로도 많이 연주를 하고 아주 사랑받는 곡으로 많이 연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미디엄 법 그런 템포로 이 곡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의 정상욱님. 드럼의 이윤성님. 감사합니다.